녀석을 처음 만난 건 지난 1월.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격한 환영 인사를 건네는 녀석. 아이고, 처음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애교를 부리는 게 애교쟁이도 요런 애교쟁이가 없다. 아유, 진짜 애교 많다. 아니, 그나저나 백조리 연속 얼굴 피부가 붉으스름한 게 눈물 자국인가? 얼굴톱은 원래 맨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빠지진 않고 눈물 자국이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눈물 자국 따라서 털이 뭉텅이로 이렇게 뽑히기 시작하고 지금은 저렇게 살이 거의 다 나온 상태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증상은 귀와 꼬리 등 몸 전체로 번지며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다고. 분명 아프고 고통스러울 텐데도 마냥 해맑기만한 백돌이를 보고 있으면 속상함보다 안쓰러움이 더 크다는 가연 씨. 아픈 반려견을 키운다는 건 힘든 일들의 연속이지만 자신만을 의지하는 녀석이기에 더 힘을 낼 수밖에 없다는데.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자, 그런 백돌이를 위해 밥을 챙겨주려는 모양. 사료를 보자마자 오, 격하게 꼬리를 흔드는 게, 아이고, 다행히 식욕은 왕성한 모양이다. 근데 얼른 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녀석 앞에서 사료를 왜 가는 걸까? 요새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호루는 이렇게 아예 그냥 갈아서 주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먹기 편하라고. 먹고 싶어요. 목이 빠질 듯 기다리는 백돌이. 하긴 돌아서면 배고플라이긴 하지. 어디 보자. 아이고, 밥을 보자. 먹고 싶어 난리가 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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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다려. 먹을까? 물어본 건데. 그새를 못 참고 허겁지겁 사료로 달려드는 백돌이. 아니, 근데 다리도 좋지 않은 녀석을 왜 굳이 서서 먹이는 거예요? 거대 식도증이라고 식도가 부풀기만 하고 내려가지를 못해서. 아, 식도가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늘어져 정상적인 연동 운동이 불가능한 거대 식도증. 아... 이는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강제로 음식이 좀 내려갈 수 있게 그래서 서서 먹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칫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는데. 가연 씨가 왜 사료를 물에 불려주고 또 서서 먹게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입양 당시엔 분명 문제가 없었다는 백돌이. 평범한 반려견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녀석이 입양 후 일주일째 되던 날 구토 증상을 보이더니. 갈 때마다 이제 증상이 하나씩 늘었었어요. 꼬리 털이 이제 벗겨진다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눈 때문에 가고, 그 다음엔 또 다리 한쪽을 절어서 가고, 그렇게 하나씩 계속. 아니, 입양 후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걸까? 의아해하는 제작진 앞에 가연 씨가 보여준 건 계약서 한 장. 예? 계약서요? 이게 그때 애기 데려오면서 썼던 계약서고. 백돌이를 데려온 곳은 협회 인증을 받은 보호소였다. 그런데 백돌이를 데려왔다는 보호소는 다름 아닌 지난 5월 동물농장에 방송됐던 사설 동물 분양소였다. 아, 맞아요. 유기견과 파양견들을 보호하고 입양하는 곳이었지만 건물 한켠에선 갓 태어난 강아지들을 판매하는 일명 펫숍이나 다름없었고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홍보글과는 달리 이곳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100여 마리의 개들이 암매장된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만약 가연 씨가 백돌이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제가 데려오고 싶어서 데려온 애니까 아프다고 못 키우겠다거나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키워요. 이것도 사실 제 쓸 거는 다 사면서 이제 걔한테는 못 쓴다는 게 사실 이 전 저 혼자 생각으로는 약간 용납이 안 돼서 그냥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일단은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그쵸. 가족이기에 포기라는 선택지 대신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낼 거라 결심했다는 가연 씨는. 운동도 괜찮아요. 아이고. 백돌이의 삶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도록 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허준데 덜 아프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흘에 한 번씩 약욕을 시켜준다니. 아, 정말 지극정성이다. 아, 저 마음 알죠. 우리도 지금 피부가 많이 안 좋아서 이것도 좀... 다시 들어가세요. 으차. 옳지. 그렇지. 아이고, 상처난 몸이 따가울 법도 한데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가연 씨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백돌이. 아유, 착해라. 지도 뭘 아는 것 같아. 엄청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싫어하는 티는 또 안 내고. 아기 때는 조금 물소리만 나도 구석탱이에 숨고 변기 뒤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컸다고 철들었나 봐요. 가연 씨의 마음을 아는지 이젠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목욕을 마치고 행여 멀어질세라 불편한 걸음으로 가연 씨한테 향하는 백돌이. 아픈 뒤 주로 집에 머무는 백돌이가 기대고 의지할 곳은 가연 씨뿐인 걸까. 하루 24시간 붙어있는데도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툭하면 가연 씨 품을 파고드는 껌딱지 백돌이에.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이제 100일을 갓 넘긴 아기까지 있으니 가연 씨의 하루는 24시간으로도 부족하다. 아유, 미안해 똘. 엄마 좀 일어나줄게. 백돌이 챙기랴 잠시도 쉴 수 없는 가연 씨. 가연 씨가 아기를 안고 일어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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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제작진 곁에 다가가 앉는다. 아유, 이렇게나 사람의 용기를 좋아하는 녀석인데 아프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백돌이가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다 해보고 싶다는 가연 씨. 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정밀 검진은 물론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해 백돌이의 상태와 병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아직 어린 백돌이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온 걸까요? 일단은 아이가 갖고 있는 거대식도증은 심장 기형 때문에 생긴 질병이에요. 심장 쪽에 기형이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간으로 가는 혈관 중에 또 기형혈관이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아이의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을 또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분명히 있는 질환을 갖고 있고. 아하, 백돌이의 거대식도증과 피부병이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거라니 과연 치유할 방법이, 희망이 있는 걸까. 쉽지는 않지만 백돌이의 거대식도증의 원인인 기형혈관을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 음식을 먹는 문제와 피부병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건데, 지금껏 스테로이드 약으로 버텨온 만큼 수술을 위해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남은 건 수술 날까지 씩씩하게 잘 먹고 버텨주는 것뿐. 그렇죠. 그리고 며칠 뒤 백돌이네를 다시 찾았다. 기대 반 걱정 반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가현 씨와 백돌이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눈이 오네요. 어, 그러게요. 돌이 눈 처음 볼 텐데. 진짜? 돌아, 보여? 보고 있어? 뛸 수 있으면 엄청 잘 뛰어놀 텐데. 그러게요. 백돌이와 함께하는 오랜만의 산책길에 선물처럼 눈까지 내리고. 여기 하러? 지금은 가연 씨의 품에 안긴 채 세상을 만나지만 수술만 잘 끝나면 이 시간 역시 추억으로 남겨지지 않을까. 와, 눈 날린다. 차가워? 걱정보단 기대를, 희망을 가져보는데. 갑시다, 백돌 씨. 집에 갑시다. 다음 눈도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다음 겨울 꼭 다시 함께 눈을 보자는 약속을 하고 돌아서는 백돌이와 가연 씨. 그런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백돌인 곧장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렇지. 늘 활발하기만 하던 녀석이 의료진의 품에 안긴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좋았던 백돌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일단은 그 식도 때문에 우연성 폐렴이라고 해서 이제 폐렴이 와서 급하게 입원을 했고요. 폐렴 좀 계속되는 와중에 이제 호흡도 좀 더 다시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전신 부종이라든가 이제 다리나 이런 데 좀 많이 붓는 상황이 됐고, 강심제랑 수혈이랑 산소 처치하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많이 걱정스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날 기력조차 없던 녀석이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가연 씨의 발소리를 들은 걸까?
가연 씨가 다가오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백돌이. 누나. 제 이름을 부르는 가연 씨의 목소리를 듣곤 그제야 몸을 누인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부디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랄 뿐인데. 예사롭지 않은 상태, 다급히 상태를 살피는 수의사. PD님 보호자분 좀 불러주세요. 아, 어떡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 지금요? 네네.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마지막 힘을 내보는 백돌이. 네, 여기 떠났어요. 네? 떠났어요. 좀 전에 보신 게 마지막이었어요. 가현 씨 목소리에 남은 힘을 다해 응답했던 백돌이, 그게 백돌이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 일어설라는 게? 그게 지금 거의 마지막 호흡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심박이랑 호흡 정리가 돼서 애기가 떠났고요. 애기 볼 수 있게 정리하고 다시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기다리시면. 지금껏 그랬듯 이번에도 잘 이겨낼 줄 알았는데 너무나 급작스러운 이별이. 가연 씨는 실감이 나질 않는다. 조금만 더 버텨주지 않은 원망도 잠시. 내 욕심에 백돌이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미안함과 죄책감에 한없이 눈물만 흐른다. 처음 백돌이가 가연 씨 품에 안겼던 순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온 이별은 낯설고 아프기만 하다. 백돌이가 떠난 새벽, 가연 씨도 백돌이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더 좋은 엄마가 돼주지 못해서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네가 있어 행복했고 고마웠다고 못다한 진심을 전해본다. 그곳에선 부디 고통 없이 행복하길. 아픈 시간 속에서도 가족으로 함께한 날들이 위로가 되었길. 아까 잘했다. 고마웠어. 응? 우리 아까 사랑해. 이번엔 많이 아팠으니까 다음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잘까? 짧은 소풍을 마치고 돌아간 그곳에선 부디 아프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길. 이제 더 이상 이름을 부르면 바라보던 눈빛도, 손이 닿으면 전해지던 따스한 온기도 느낄 수 없지만. 백돌! 누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순간 이 힘든 마지막을 알려준다고 해도 또다시 너를 선택하고 사랑할 것엔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걸. 저 멀리 강아지 별로 떠난 너에게
이 진심이 닿기를.